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자, 차체만 바퀴 빼고 바퀴 안쪽에 있는 거 차체만 25만원 팔고 있습니다. 풀셋, 풀셋을 할 때는 바디 씌우는데요. 바디, 그 다음에 차 타이어 요거, 그 다음에 안쪽에 와이드너를 꼈어요. 와이드너를 껴서 굉장히 넓어졌고요. 지금 와이드너 있습니다. 풀 메탈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쪽 없이 튼튼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슬슬 돌아가면 이렇게, 그쵸? 이것이 4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주행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직진성이 좀 높은 차고, 코너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코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벅이라든가 트럭이고 이런 쪽이 솔직히 강하지, 트라일 쪽은 코너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차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기자재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제가 거의 한 15kg 짜리, 그 다음 펜, 그 다음에 팔스타. 왜 팔스타냐면 힘이 좋아야 되니까요. 메탈이잖아요. 그 다음에 라크라인 변속기 중에서는 최고 변속기.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같이 여기 악셀인데요. 같이 풀로 해가지고 지금 49만원. 자, 조종기와 배터리만 있으면 됩니다. 조종기와 배터리만 있으시면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24시간에 열어주신 분들은 45만원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립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이유는 제가 AS도 되게 많고 아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딱 구매하신 분들은요, 오늘 하루 동안 45만원에 제가 풀셋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차값만 38만원 얼마인 거 아시죠? 이렇게 기사재가 싹 다 45만원. 자, 내일부터 49만원이니까 오늘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길고 짧고 뭐 관계없습니다. 거의 40%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바로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오케이, SCX10 메탈이었습니다. 얍, 바디까지. 바디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개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끝. 얍.